안녕하세요. 산골 전주택 이야기입니다. 이 앞에 뷰를 보세요. 평창군 박림면입니다. 이렇게 경관 좋고요. 또 앞에 교통도 굉장히 2차선 도로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고 교통도 굉장히 좋은데 이 땅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땅 같습니다. 이렇게 뷰 굉장히 좋고요. 해발 한 600고지 정도 되는 곳이고요.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은 이쪽에 땅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이 땅을 거치지 않고는 뒷땅은 전부 다 맹지예요. 그래서 이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굉장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땅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제가 횡성에 있지만은 불원천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요,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비닐하우스가 네 동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초현대식입니다. 한 동은요 축사로 되어 있었고요. 축사로 활용을 했더라고요. 자, 여기는 축사로 되어 있던 비닐하우스예요. 근데 축사가 조그만 거 소 몇 마리 키울 수 있을 정도 축사가 여기 한 100평 됩니다. 자, 오늘의 주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거실 기준으로 해서는 남동향이고요. 집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건물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약간은 낡았는데 경량철골조라 특유하게 어디 틀어짐이나 그런 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주택에서 내려다보는 앞에 뷰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좋고요. 아주 훌륭합니다. 그리고요,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집은 2011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조금 낡은 것을 감안을 하고 오셔서 좀 깨끗이 도배하고 단열 보강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거실입니다. 거실이고요. 들어오자마자 연세 드신 분이라서 관리를 원하셨네요. 우측에 작은 방 하나. 근데 짐이 그대로 쌓여있죠?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긴 화장실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. 다용도실인데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죠? 세탁실하고 다용도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긴 안방입니다. 안방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? 자, 안방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.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란하죠? 거실에서 보는 앞에 전경은 이렇고요. 자, 오늘 전체적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는 말이 평창이지 저 횡성 영동구로 세 마리 아이셔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. 그럼 수도권에서 1시간 한반 정도 약간 그렇게 되겠죠? 남양의 그 집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주택은 전부 경량철골 구조로서 방이 두 개, 화장실 하나 있고요.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거실이 넓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땅이 약 천여평의 토지입니다. 토지가 천여평이거든요. 그리고 요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. 요게 비닐하우스 최신식 스프링쿨러 다 되어 있고요. 차광막 되어 있고 해충 포집기 되어 있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딱 내려오는 그런 완전 자동 시스템이 다 있어요. 정말 좋은 것이에요.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펜션으로 활용한다든지 미니 캠핑장이라든지 가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다 가능할 것 같고 2차선 도로에서 가깝고 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린다 싶으면은 일부는 떼어서 분양을 해도 농지원부로 만들고 분양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매가는요, 오늘의 매가는 전부 2억 4천입니다.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. 한 1억대 초반 정도 되면 내 집하고 농지원부 만들어서 그런 땅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부는 한 500평은 떼어서 판다고 해도 이 물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이 물건에 관심 있으면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. 또 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.